이번 사연은 세상에 귀신은 없네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흉가에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일깨워주는 사연이에요. 지금 사연은 불과 작년에 일어났던 사연이에요. 작년에 해봤자 지금 2월달이니까 불과 얼마 안 된 사건이거든. 작년에 사연자랑 사연자 지인이랑 같이 흉가를 갔던 사연인데, 사연자 친구가 아유 우리 흉가 한번 갈까? 사연자 아유 이씨 흉가 가고 무다냐 무사 뒤지근데 그 함부로 가고 가면 안 돼. 아야 세상 귀신이 어딨냐? 귀신이 또 없어. 사연자 친구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도 않고 그런 흉가를 많이 다녀봤지만 한 번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귀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았던 그런 친구요. 사연자도 귀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만 그래도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갖고 같이 갔어. 가가지고 사바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놀이도 하고 뭐 강경술도 하고. 근데 그 사연자는 아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이런 거 하지 마 흉가 온 것도 좀 무산디 이런 거 재보면 안 돼 하지 마라 막 말겼어도 절대 그 사연자 친구는 말을 듣지도 안 해. 계속 해 혼자 막 사바사바 분신사바 뭐 강경술 했다 뭐 분신사바 놀이 했다가 지 혼자. 근데 사연자는 계속 말겼는데도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 하지 말아 해도 계속 하니까 사연자가 짜증난 거예요. 이게 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왔는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친구라는 그 의리 때문에 친구랑 아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라라 네 마음대로 해보라 아이 신경 안 써보란다 그냥. 그렇게 흉가에서 그날 흉가 체험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렇게 친구가 하라는 대로 냅둬 보고 신경 안 쓰고 흉가 체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며칠이 지났어 이렇게. 근데 아무 일은 없었어. 며칠 뒤 영통이 오네. 영통 띠리리리 얼른께라 아이씨 친구야 친구 남자 친구를 봐본게 지도 짜증나 볼지 짜증나 보나 딱 이거 봐본게 뭐야 이 새끼. 근데 이 미친 새끼가 또 흉가를 혼자 갔네. 아니 모쏠인 그 사연자도 존나 짜증난디 그 영통이 친구한테 온 것도 존나 짜증난디 또 흉가를 간 거예요. 지 혼자 가고 영통으로 대놓고 미친놈처럼 또 사바 사바 분신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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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바 혼자 막 이렇게 막 놀고 있어. 강경술 혼자 하고 그래갖고 이제 사연자가 아유 너 무다냐? 빨리 나와라 거기서 무대 막 화를 냈어. 솔직히 짜증나지 화가 나지. 아유 빨리 나와야 너 거기서 무다냐? 너 뭔 일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나와 얼른. 계속 이렇게 지금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영통이 툭 끊어져 버려. 응? 수신이 안 좋았나?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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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핸드폰 미납이야 뭐여? 띠리리 띠리리 신호는 간대.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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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도 친구라는 그 의리 하나 때문에 걱정이 되지. 와 이거 뭐지? 뭔 일이 있나? 사연자도 지금 당장 친구니까 달려가고 싶어 그 흉가로. 하지만 그 위치를 모르지 어딘지를 모르잖아. 친구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친구한테 또 전화를 했어. 띠리띠리띠리 전화 툭 받네. 야 너 어저께 뭐 아무 일 없었냐? 괜찮아냐? 괜찮해? 야 이 새끼야 내가 귀신이 없다 했잖아. 흉가 가봤자 귀신 없다니까. 왜 걱정했냐? 별일 없었어? 야 귀신 없어. 귀신 없다니까. 다행히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 뒤 며칠이 또 지난 뒤에 한 통에 또 전화가 오네. 친구한테 전화도 띠리띠리로 와. 이 스발람 새끼 또 흉가 갔냐? 나한테 받을까 말까지 하다가 난 전화 받았어. 여보쇼. 근데 친구가 병원이네. 친구한테 얼른 병문안으로 갔지 뭔 일인가 하고 가갖고 보니까 뭔 놈의 다리에다가 다리를 붕대를 칭칭 이렇게 감아놓고 너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너 흉가 갖고도 뭐 다쳐버렸냐? 그런지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나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서
세연자를 보자마자 벌벌벌벌 떨면서 막 울어. 야 친구야 왜 그러냐? 왜 이래 울어? 근데 사연자 그 사연자 친구는 계속 눈물만 흘리고 막 덜덜덜 떨면서 잠시 후에 입을 열었어. 친구야 나 며칠 전부터 단발머리에 키가 작은 여자 귀신이 자꾸 우리 집 창문을 자꾸 이렇게 내다봐. 진짜로? 진짜야. 야 너 그 집 아파트 15층이잖아. 근데 어떻게 여자 귀신이 15층에서 창문에 내다본다고? 미쳐보다 나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죽겠다 진짜. 와,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그랬는데? 어젯밤 꿈속에서. 야 이 새끼야. 꿈에서 이제 현실로 본 줄 알고. 근데 사연자 친구는 본인 일이잖아. 매번 그런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사연자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흉가에서 막 분신사바하고 막 했던 뭐 그런 것이 생각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연자 친구도 맞아 꼭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너 사고가 어떻게 하고 났는데 그러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누군가가 앉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뒤로 돌아봤는데 그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 단발머리에 그 여자가 뒤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언덕길에서 굴러버렸단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연자는 얘기를 했지. 우리 무당을 부르자고. 그렇게 얘기를 끝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또 친구한테 갔어. 친구가 하는 말이 꿈을 꿨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사연자 친구를 엄청 혼을 냈다는 거예요. 혼이 나고 나서 잠이 깨어보니까 사연자 친구는 온몸에 식은땀을 아주 척척이 젖을 정도로. 그러나 그 사연자 친구가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었는가 봐요. 친구한테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가 봐요. 사연자 친구 엄마한테 이만저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조상님인 것 같다. 그렇게 됐었고 그 꿈을 꾸고 난 뒤로부터는 그 여자 귀신이 보이지는 않았어. 그 사연자나 사연자 그 친구는 지금도 믿고 있는 게 아마도 그 꿈에서 나왔던 할아버지가 친구분의 조상님이 그 귀신으로부터 지켜줬다고 지금 현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